그래서 CA24에서는 뭐 배웠나요? 어떤 음식 좋아하는 것부터 배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네. 아, 참, 잠깐만요. 아유, 안 써. 그래서 CA24. 이제 C 끝났어요. 네. 오케이. 이제 D레벨로 넘어가게 근데 됩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했어요? 다음 달요. 다음 달 선생님이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문성 쪽에서 수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와서 수업 받아도 돼요. 자, 그래서 난 우유가 좋은데 너도 좋아하냐?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그렇죠. I like milk. 그다음에 do you like? 선생님이 바쁘면 그 위에다가 탁 올려놔 드리면 돼. 자, 그래서 like 뜻은 뭐고? 좋아하다. 무슨 시다? 하다시.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누가 숨어 있다? 하다는 뜻을 가진 안녕하세요. 가진 두가 있다. 두 또는 더즈가 있을 때도 있어. 더즈가 있는 경우는 나중에 또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네. 두가 숨어 있는데 하는 일이 뭔데? 이렇게 묻는 말을 만들거나, 만약에, 자, I like는 무슨 뜻인데? 나는 좋아한다. 근데 나는 우유 안 좋아하는데 넌 좋아하니였으면? I don't like. 그렇죠. I don't like milk. Do you like milk? 이렇게 바뀌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가 숨어 있어서 뭐 어쩌라고요, 선생님? to가 숨어 있어서 어쩌라고요? 이와 같이 아니다, 아이고야, 아니다라는 얘기를 만들거나 또는 묻는 말을 만들 때 to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Are you like milk? 이런 건 없어.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Yes. I do? Yes, I do. 그렇죠. Do는 뭐 대신 왔어요? do는 milk. milk 대신 I 왔습니까? like milk. 그렇죠. do가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다시를 포함한 덩어리가 와야죠. 선생님 근데 이렇게 쓰고, 선생님이 딱 막 때리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왜 때리고 있나요? 아예 아프다. 빨리 얘기해. 진짜요. 그렇죠.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역시 고집스럽게 나는 나의 길을 갈 길을 가겠다. 아니 근데 예. 여기 문장 시작하는 거 yes로 시작하니까 괜찮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이란 뜻의 I는 문장에 어디 들어가도 대문자라고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까? 에. 좋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의문점을 해소해 줬죠? 네. 그러니까 대문자 쓰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예. 네. 문장의 시작, 두 번째, 나는 이란 뜻의 I, 그 네. 다음에 사람 이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앤디가 좋아,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러면 I like 앤디, 이러면 안 돼. I like 앤디,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 문장에 어디 들어가는지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규칙은 아니지만 알고는 있어야죠. 네. 그다음에 난 샐러드가 좋은데 너도 샐러드 좋아하니?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샐러드 어떻게 써요? SALAD요. 그렇죠.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만약에 난 샐러드 안 좋아하는데 너는 샐러드 좋아하니였으면? I don't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그렇죠.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그랬더니 나도 샐러드 좋아해. Yes, I do. I like salad too. 샐러드 투. 오케이. 투는 무슨 뜻이에요? 마찬가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두는 뭐 대신 왔어요? Don't like salad. 그렇죠. Yes, I like salad. I like salad too. 그다음 난 초콜릿이 좋은데 너 초콜릿 좋아하니?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오케이. 여기 답에다가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salad? 이래놨어. 네? 진짜요? 그래. 잘한다, 덤벙이. 자, 초콜릿 어떻게 씁니까? CHOCOLATE요. 그렇죠. 자, 한결이가 이거 연습하면서 어느 부분 조심해야 되겠다고 했나요? 얘 에이.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했죠. 네. 그렇죠. 그게 네가 스펠링 틀리지 않고 열심히 잘하는 비결이야.
그런 태도를 유지하세요. 초콜렛, 네. 초콜라떼가 아니야. 초콜라떼. 네. 초콜라떼가 아니고 발음은 누가 쓰라 그러면 초콜라떼. 초콜라떼. 읽으라 그러면 초콜릿. 라떼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아니야, 난 초콜릿 안 좋아해. No, I don't like. I don't like chocolate. 그렇지, 좀 더 입에 익숙해져야 되겠다. I don't like chocolate. I don't like chocolate. I don't like you. I don't like you. 됐습니까? 네. 나 너 싫어할 때도 써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뭐 안 나온 거는 없는데요. 뭐 한 두 개 정도 있었나? 하나밖에 없네. 아, 두 개 있구나. 자, 주스. J-U-I-C-E. 그렇죠. 오케이. 선생님, 세 글자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죠. 조심해야 됩니다. 주스는 선생님도 외우는데 고생했어요. 네. 주아이스 아니야. 아, 네. 그러니까 주아이스 아니고 주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남았는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아이스 그 다음 C-R-E-A-M. 그렇죠. 한결이가 연습하면서 여기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